처음에 인트로 부분 보시면은 그렇죠. 소리가 한 줄씩 나게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. 그렇죠. 오른손 엄지 살 부분으로 이게 두 줄이 동시에 울리지 않게 불협화음이 뜨죠. 두 개가 동시에 울리면 그 다음에 이 노래의 핵심 부분인 A파트 보시면은 이제 스캔크 주법이 나옵니다. 스트로크 하실 때는 최대한 1, 2, 3, 4번 줄 위주로만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다른 줄이 울리지 않게끔 잘 커트를 시켜놔야 돼요. 손가락 번호 같은 경우에는 연주하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어서 야! 이 스캔크 주법 하는 손가락은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시고 내 손에 맞는 거를 고르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 후렴 부분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. 그냥 기본 코드죠. 다 E마이너 G코드를 내 손가락으로 잡는 G코드 모양, 그 다음에 C코드를 C애드9 코드로, 그렇죠. G코드 잡은 거에서 1, 2번 손가락만 하나씩 내리면은 C애드9이 됩니다. G, C애드9, 그 다음엔 D코드. 그 다음에 이제 후렴 끝나고 나서 그래서 뒤에 기타 프로 영상 악보 참고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